요맘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감기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환절기 감기. 네. 참 무섭죠. 네. 지금이 딱 감기 걸리기 쉽고 기타 같은 경우에도 습도 조절이나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 트러스 로드가 이게 확 돌아가는 네,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렇습니다. 배가 갑자기 확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기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감기 조심해야 되듯이 네 맞습니다. 네, 기타도 감기를 조심해야 되지 맞아요, 않나. 맞아요. 기타한테 있어서는 그게 감기나 마찬가지죠. 그럼요. 네, 그 뭐 전 세계에서 기타를 컨디션 좋게 보관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네, 바로 한국이죠. 그렇죠. 사시사철 네, 아주 그냥 네, 매 시기시기 위험해요. 아니 뭐 환절기만 위험한가? 여름은 더워서 위험하고 겨울은 추워서 위험하고 환절기는 환절기라 위험하고 가을엔 건조하다고 위험하고 맞아요. 뭐, 아, 다 위험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명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에 이제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더운 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다 막 벗어 제끼고 네. 에어컨 틀고 뭐 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체온을 내리는 데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가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활 방식을 유지하다가 이게 밸런스가 나가는 순간 감기 아, 확 온다. 그럼요, 말이야. 그럼요. 몸살과 함께 뭐 엄청 세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밑에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긴팔 입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뭐랄까 점진적인 변화예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아랫도리부터 살짝 이렇게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여기 가을이 됐고 여기 네, 이제 그렇죠, 아직 여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꼭 그런 애들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 춘추복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동복 입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혼자 계절을 거슬렀던 그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기타 관리에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GC22S 지난 시간에 GC12C를 했었죠. 그래서 C가 이제 C더였는데 탑이 스프루스로 바뀌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서 로즈우드 바디로 바뀌었고 그리고 12에서 넘버링이 22로 올라갔고 가격은 99만원에서 11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100만원대 초반에 잘 없는 빈칸의 영역을 채워주는 클래식 기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고가의 클래식 기타를 쓰지 않고 중가 정도에서 레코딩을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가성비로 그냥 케어하셨던 분들은 아 그게 약간 질렸을 때 아 갑자기 완전 하이엔드로 가긴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약간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타겟팅을 할 만한 기타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5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99cm 전장에 99mm 두께 85mm 9플랫 뒷둘레 사이즈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목재 때문에. 네, 쉐입은 클래식 쉐입이고요. 탑은 솔리드 스프루스, 바디 솔리드 로즈우드, 4개 아프리칸 마호가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헤드는 YTM81 마호가니. 그래서 머신헤드 사용되어 있어서 여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일리토를 닮은 사각형 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판에 에본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유레아 너트 51.82m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18프렛, 스케일 길이 650.2mm, 브릿지의 로즈우드 폴리에스테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색깔이 훨씬 화사하고 밝고 스프루스의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뿐만 아니고 사운드에서도 좀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을 내주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정확하게 올라간 건 맞겠죠? 네. 6775. 많이 올리셨네요. 과감하게 올리셨어요. 퍼펙 하자. 야! 아, 느낌이 오더라니까 있을 때. 아, 네. 자, 일단 8배. 이겨야 뭐 8배긴 하지만 어쨌든 8배. 아, 판돈 키우고 있네. 네, 1.67kg. 아, 긴장하게 만드네요, 사람을. 아, 갑자기 쫄깃해졌죠, 오늘. 네. 아이, 짜증나네. 네. 아우, 깜짝이야.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밝아요, 훨씬 밝아요. 알맹이도 그렇고, 클래식 기타에서도 약간의 그 기름짐이 느껴져요. 기름짐이 느껴져요. 기름짐이 느껴집니다. 네.
사운드 정말 화사하고 밝고 좋습니다. 어때요? 아니 이게 16만 원 올라갔잖아요. 저 올라 가격 올라간 것보다 퀄리티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 와 되게 이쁜데요. 진짜 좋은데요 사운드. 대놓고 예쁜 느낌인데 사운드가. 어우 좋다. 정말 좋아요. 뭐 하이엔드 굳이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사운드입니다. 아 좋아요. 아닙니다. 어 사운드가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이것도 조금 좀 힘 있는 연주로. 사운드 모니터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오, 깨끗해요. 밸런스가 중저음도 너무 잘 잡혀 있고 깨끗합니다. 아 진짜 좋은데요?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라스키아도 한번 들려. 오 깨끗. 와. 솔로. 되게 좋은데요? 솔로. 너무 좋은데. 너무 얇다. 오 소리 좋은데요? 좋아요. 정말 명료하고. 정확하고 되게 기분 좋은 깔끔함을 들려줍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로 이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지극히 이성적인 어떤 인텔리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클래식입니다. 이게 좀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풍성한 중저음 이런 모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이거 정 없는 소리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그럴 수 만한 있어요, 포인트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깔끔함이라든가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와 이건 엄청나네요. 되게 예쁜데요? 네, 정말 정 없을 만큼 사운드가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건 좋네. 네. 거의 뭐 사운드를 정찰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정이 없어요. 네. 장난 아닙니다. 좋네요.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너의 결혼식? 아니요, 안 봤습니다. 박보영 나오는 거. 아, 아직 안 봤어요. 네. 그거 맨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가는 부분 있죠? 네네네. 거기에 박보영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그 노래의 가사를 저희 정밴티 네네네, 민경 씨가 네, 민경이가 네. 썼어요. 그 곡 네. 반주를 한번 아, 그렇군요. 쳐보겠습니다. 네, 그 곡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잘 들어봤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너의 결혼식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재밌대요. 네. 아, 네. 전 아직 못 봤는데. 또 박보영 씨 워낙 팬이라 아. 가서 봐야 되겠네요. 아. 네. 사람들이 박보영 아무도 모를 때 한국 수력 원자력 그 광고의 모델로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고생들이 반에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가 밖에 눈이 내리면 창밖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확 웃고 막 창문으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뭐 깨끗한 어떤 자연환경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져가겠다면서 한국 수력 원자 이렇게 딱 뜨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친구는 누구지? 막 이러고 막 찾아봤는데 아 박보영이라는 그런 모델이구나, 광고 모델이구나, 배우구나 이랬는데 사람들한테 야, 이 친구 굉장히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쁘지 않아?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과속 스캔들로 빵! 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디밴드 나만 아는 좋아하는 밴드다가 그렇죠. 갑자기 유명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내 결혼식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보세요. 재밌어요. 네. 한국 수력원자력 광고 모델이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네. 자, GC22ES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588화 깁슨의 SJ200 트랜슬루센트 오렌지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토미 엠마뉴엘 부인님. 엠마뉴엘 부인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에마 부인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 되었던 외설과 예술의 그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었던 정말 전 세계의 관객 동원을 3억 명인가 4억 오. 명을 했었대요. 그 영화가 당대의 어떤 전 세계의 남자들의 그 성적 판타지를 가장 크게 자극했었던 영화. 엠마뉴엘 부인을 토미 엠마뉴엘이랑 같이나 이 사람아. 그렇습니다. 토미 엠마뉴엘 부인님. 네. 깁슨 어쿠스틱의 디자인은 항상 느끼지만 마치 미국 클래식카를 보는 듯합니다. 특히 SJ 모델은 캐딜락같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클래식카 같습니다. 그렇죠. 소리도 가격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한 번은 소유하고 싶은 로망 같은 기타네요. 네, 한 줄평 몸무게 많이 나가고 느릿느릿하지만 한 방에 카운터가 있는 헤비급 복서 같은 기타. 그렇습니다. 네, 엠마뉴엘 부인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음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가을을 닮은 기타였잖아 아까가. 네, 해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그 가을 하늘 같은 네네네. 느낌의 기타다라고 드렸잖아요. 그랬죠. 이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고 잘 들리고 약간 혹할만한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맑고 푸르른 가을 하늘에 비치는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 라고 드리겠습니다. 오우 아주 그냥 예. 한주편에서 엠마뉴엘 부인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 의식의 흐름은. 네. 엠마뉴엘 부인님 큰일을 저지르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늘 이제 자연이 딱 보이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사람 한 명이 딱 정확하게 딱 보이면 그게 약간 그 느낌이지 않을까. 네. 네, 사진을 정말, 보는 듯한 네, 투명하고 청아한 그런 느낌. 네. 거울 같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 네,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그 계량 클래식 하면서 굿 클래식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레이트 클래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거 얼마나 올라갔죠? 이거 115만 원이에요. 16만 원 올라갔어요. 16만 원 올라갔어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이럴 줄 알았습니다. 99예요, 99. 이건 너무 좋아요, 정말. 좋네, 진짜 좋네요. 진짜 좋은 기타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그 아래쪽에 그런 클래식 기타의 뭐랄까 푸근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중저음까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9.5 만점 모델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거는 이 가격에선 도저히 네네.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없는 감성입니다. 어쨌든 아우 진짜 정 없을 만큼 냉철한 그런 사운드. 좋아요.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GC22S 모델 같이 보셨고요.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레코딩 기타에서 이 이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랄까 어떤 레코딩의 최저 레벨 퀄리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말 그런 음악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부터는. 근데 뭔가 여러분들 되게 기술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계시고 가성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레코딩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네, 더 이상 그 위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해요.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걸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네요. 굉장히 혹한 그런 기타였는데 얼마라고요? 115만 원. 115만 원. 네, 99만 원, 115만 원. 너무 좋았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100만원대 초중반의 빈칸들이 자꾸 채워지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네,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 좋은 기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콜트 기타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네. 콜트의 얼스 102R부터 오랜만에 콜트 시리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